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이 만든 서랍장도 이케아 제품처럼 넘어져 사용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47살 장모 씨는 지난달 여름옷을 찾기 위해 서랍장을 열다 서랍장이 갑자기 쓰러지는 통에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팔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장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3년 전 구입한 서랍장을 빼내는 순간 다리 부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어요. 부르니까 와서 이걸 해줬는데 만약에 나 혼자 있었을 때는 내가 대처할 방법이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이게. 해당 서랍장은 국내 유명 가구 회사인 리바트 제품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천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리바트 측은 해당 제품은 일정 힘을 가했을 때 넘어지는지를 측정하는 KS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 자발적 리콜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는 서랍장 뒤쪽에 고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리뉴얼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제품 안전에 신경을 쓰겠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케아 서랍장 어린이 사망 사고 역시 서랍장 뒤쪽에 고정 철물이 없어 일어난 사고로 서랍장 3만 6천 개 전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 역시 국내에서 유통 중인 국산 서랍장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안전성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